안녕하세요. 나라와 서울데이트를 진행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네요. 오늘도 역시 180도 화면으로 찾아왔습니다. 180도 화면은 집에 VR 화면을 볼 수 있는 기기나 카드보드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을 넣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화면이 180도로 보이시나요? 앗! 기기가 없는 분이시군요. 괜찮습니다. 손가락으로 폰 화면을 돌려가며 180도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어때요? 이제 모두들 180도로 화면이 보이시죠? 그럼 오늘의 데이트를 떠나볼까요? 저번에 슬쩍 얘기했었죠? 오늘은 현대적인 장소를 둘러볼 거라고. 그곳은 바로 짜잔! 삼성역 코엑스에 왔습니다. 코엑스는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로 글로벌한 문화 비즈니스의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전시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에는 뭐라? 저기 봐요. 저게 말로만 듣던 와! 강남스타일 동상이에요. 싸이 선배님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안무 중 가장 유명한 말춤의 손 부분을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져 있어요. 이 말춤 동상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저도 몇 장 찍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직 소개를 하다 말았었죠? 말춤 동상을 보고 그냥 뛰어와 버렸네요. 소개하려던 곳은 바로 저기! SM타운입니다. 정확히는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이라고 하는데요. SM 아티스트 선배님들의 전시와 홀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굿즈도 구매 가능해요. 게다가 전시 중간에 어라? 저건 설마? 우와! SM 아티스트 선배님들의 핸드 프린팅이 잔뜩 있어요. 우와! 우와! 대체 몇 개가 있는 거지? 이거 막 만져봐도 되겠죠? 아, 그 전에 사진! 사진부터 찍어주세요. 그럼 이제 선배님들과 손을 잡... 나라씨, 진행이요, 네? 진행. 빨리 진행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하던 설명 이어서 해볼게요. 층별로 2층에는 스토어, 3층은 전시, 4층에는 전시와 카페, 5층에는 홀로그램 시어터가 있다고 해요. 전시 중간에는 지금 제 모습을 보는 것처럼 VR 기기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곳은 360도로 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SM타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코엑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코엑스의 전시장 입구입니다. TMI지만 2019년에 저 나라도 이곳에서 전시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린이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도하고 정말 즐거웠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지하엔 쇼핑과 식사할 곳이 많은데요. 그 외에도 짠! SNS에서 유명한 바로 그곳이죠. 별마당 도서관! 책들이 천장까지! 정말 정말 많아요. 이곳에선 모두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소설부터 외국 원서, 잡지, 이북까지 총 7만여 권의 책이 있다고 해요. 또한 작가 토크쇼나 시 낭송회, 북 콘서트 등등 다양한 이벤트들도 열린다고 하네요. 코엑스에는 별마당 도서관 외에도 여러 상점들이나 영화관, 아쿠아리움도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놀러오면 정말 좋겠죠? 오늘은 삼성역에 위치한 코엑스를 둘러봤는데요. 저번 광화문, 경복궁과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떠셨나요? 아, 다들 재밌으셨다고요?
저도 즐거웠어요. 그럼 다음엔 어디로 갈지 예상이 되시나요? 이번에도 힌트를 드리자면 다음 3편은 자연 친화적인 장소를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데이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샤이닝스타 유튜브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봐주세요. 저는 나라와 서울 데이트의 나라였고요. 다음 3편에서 만나요. 안녕!